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행위 점검 신속 대응반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부동산 불법 행위 지도 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은 위법이 예상되는 중개 의뢰를 받거나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 대응반에 신고하고 대응반은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포에서 서울 간 버스 전용 차로가 확대되면서 70번 버스 노선의 운행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개화에서 김포공항 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되고 고촌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역까지 향하는 직행 노선 70C와 70D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70C와 70D 노선의 운행 시간을 확인한 결과 버스 전용 차로 개통 전 23분 걸리던 운행 시간이 14분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포시는 향후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70번과 70ABCD 5개 노선을 총 65회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 급식소와 위탁 급식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등 360곳입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 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600만 가구, 1,300만 명,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사고, 동물 유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육세에 관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시가 하절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이용객 건강 보호를 위한 수질 안전성 검사를 벌입니다. 검사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인천 지역 해수욕장과 다중이용 해변 20곳을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특히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대장균이나 장구균 같은 분원성 지표 미생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백사장 모래 중 구리와 납, 육각크롬, 비소와 수은 등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 오염 여부도 함께 검사할 방침입니다. 해수욕장별 수질과 백사장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